갑자기 WCS 룰이 궁금해져서 일단 처음에는 빌린 파티 QR 렌탈 팀으로 도전했다가 깨지고 털리고 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쓰던 폴리니칸 파티로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603점과의 매칭입니다. 이거 꼭 이겨야 돼. 성격이 신중 이런 거. 성격이 이렇게 잘못 잡혀 있는 애들은 쓸 수가 없죠. 다른 거는 뭐 왕관을 씌운다든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성격만큼 고칠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8세대가 돼서 이제 성격을 고치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격 캡슐 이런 거. 이제 성격 캡슐을 쓰면 이제 성격이 바뀌는 거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름 바꿔주는 아저씨처럼 이렇게 성격 고쳐주는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자, 니 포켓몬 내가 성격을 고쳐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성격을 고쳐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폴리곤 2를 이거 어차피 저거 맞을 거거든요. 속이다 맞을 거니까 달코킨으로 교체하고 아 달코킨 교체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아 잠깐만. 10만 볼트를 냅다 갈겨보죠. 갈기고 데스니카는 트링룬. 어차피 헤드 스파우팅이 나와요. 헤드 스파우팅. 아 이거 그냥 괴력몬을 꺼내가지고 와이드 가드 같은 걸쓸거 그랬나? 바꾸. 데스니카 버틸 수 있지? 살짝. 이거 진거 같은데? 아 진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세대 때 제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포켓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이길 수 있나? 괴력몬 가이오가는 보통 제가 봤을 때 부의 스카프 같은 거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괴력몬을 보여주면 어학령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방어를 쓰든지. 그래놓고 가이오가에겐 계속 10만 볼트 쓰고 아 뭐야 괴력몬은 아 잠깐만 이게 아니고 와이드가드를 쓰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바크아웃 진짜 생각 못했다. 그냥 괴력몬이 앞에 나갔으면 다 이겼네. 헤드 스파우팅 맞고 또 맞고 풀드. 아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아 그냥 트링룸 썼으면 되는데 나뭐 했지? 아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래요. 나왜 했지? 왜 이랬지? 나 지금 정신 차려. 아니 트링룸 쓰면 되잖아.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왜 데스니카에 트링룸 쓰고 있는 생각했지? 자 와이드 가드를 한번 더 쓰기보다 어흥령을 잡읍시다. 가이오가는 들어갈 가능성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가이오가 들어가죠. 그렇지. 감사합니다 팔로우. 네 로파파가 나오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달코킨이 있습니다. 자 트링룸 일단 써주고 바크아웃 제발 버텨. 일단 짜증나는 어흥령을 잡아버릴게요. 급수 맞았죠. 하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자 그리고 오케이 룸을 깔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이거 내가 방금 전에 룸을 안 깔고 10만 볼트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초짜같이 하지? 트링룸 쓰고 자, 다음에 로파파가 속이다를 쓸 거기 때문에 달코킨으로 교체하면 상대는 할게 없습니다. 트레모가 나오네요. 아 괜찮아요. 이거 스턴레지로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고 로파파는 아마 분명히 테라볼티지는 또 무슨 특성이야 저게. 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네. 자 일단은 교체를 해주고 왜냐면은 폴리곤2는 지금 너무 특공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제할 일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뭐야 폭발펀치는 누구한테 들어가요? 어? 이득인데 이거? 아 얼음이지 얼음이니까 아 그렇구나 얼음 타입이라서 오케이. 자 0의 위험으로 속이다를 맞고요. 이 파티도 꽤 괜찮지 않아요? 자 폭발펀치로 혼란을 걸어줍니다. 100% 확률로 혼란을 걸수 있어요. 그 전에 죽을 뻔했네 친구야. 잠깐만 아 이런 얼음 세트 이거 아마 괴력몬에게 들어오겠죠. 그래도 이제 아 괴력몬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일단 혼란을 믿고 로파파에게 공격을 집중시켜야 될것 같아요. 큐레무를 치느라고 로파파를 못 잡으면 난리 날것 같아요. 일단 혼란은 걸었으니까. 자, 달코킥. 트로피컬 킥. 로파파에게. 폴리곤2는? 일단은 이 자리에. 아, 로파파 방어 쓰고 큐레무가
가요가로 교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아, 크레모 혹시 축전 이런 거 없죠? 갑자기 든 의문. 자, 여기다 쓰고. 저의 예감을 믿어보겠습니다. 자. 예측샷. 안 돼! 제발. 아유, 진짜. 축전 없죠? 네. 저는 초단설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로파파 때릴걸. 아, 이런. 이거 좋네요. 잠깐, 아직 포기하지 마. 희망이 있죠? 남은 룸턴이 그나마. 아, 나 왜 이랬지? 그냥 싹. 아. 그냥 때렸으면 됐는데, 로파. 그냥 싸웠으면 됐는데. 두 턴 남았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피레모가 교체할 것 같은데. 이번엔 분명 교체한다. 아! 아, 이거 멘탈 깨져서 이거 졌어요, 제가. 침착하게 한 번 더 저기다 때렸으면 됐는데. 아,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했네요, 제가. 아이고. 이 냉동빛 맞고 죽을 것 같은데? 아파움? 뭐야. 어, 그 와중에 빛 나갔어. 다행이다. 아, 어,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일단, 가요가는 방어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거 교체해도 큐레몬 잡으니까, 어쨌든. 저 정도 피면은 잡겠죠. 상대 큐레몬가. 저거, 로파파는 아이템이 뭐길래 계속 하이퍼 한번 쓰지? 괜찮아. 괜찮을 거야. 오케이, 괜찮죠? 자, 그리고, 상대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상대가 아직 모르는 사실. 근데, 이거, 남은 체력 봤을 때 이거 못 버텨, 이거. 아, 진짜. 남은 체력 봤을 때 이거는 못 버텨, 이거는. 페인트. 일단 하나는 잡고 가자. 끝까지 나의 의지를 보여주겠어. 자, 하퍼미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로파파가 방울을 쓰네? 오케이. 하퍼미 빗나갈 수도 있지, 그래. 페인트! 간다! 잡았다! 이걸 잡았어요. 자, 됐다. 상대는 저를 골탕 먹이려다가 지금 데려 당했죠. 자, 트로피컬 킥이 맞으면, 그러니까 상대의 하퍼미 빗나가면 저의 승리입니다. 하퍼 빗나가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 버텼다! 잠깐만, 버텼어! 가라! 이겼다! 이걸 이겼다! 이겼다! 어떻게 이겼지? 이거 어떻게 이긴 거야? 1603점에게 이겼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긴 거야, 이거. 료스케님, 감사합니다. 대전. 아, 어떻게 이겼지? 와, 한 번에 점수가 몇 점 올라갔냐, 이거. 와, 한 20점 올라간 것 같아요. 아까 60점대 아니었나? 1460점대. 아, 큐어링부터 잡을걸. 아휴.